생각하기엔 이제 빠지는 시점이라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지금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저기 사람들이 이제 막 서 있는데 거기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. 캐스팅. 여기는 살짝 그나마 이제 직벽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투제로 기울지를 썼고, 제가 좋아하는 찌, 제가 만든 튜닝찌는 다 지금 날려 먹었어요.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 3개 중에 3개 다 날려 먹고, 지금 찌가 이걸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멀리 못 가고 가까이서 잡아야 돼요. 갯바위 근처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상당히 위험할지 몰라도 저는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기보단 덜 위험하다. 반탄유를 탔어요. 지금 이렇게 오다가 반탄유를 탔고, 여기서는 쭉 한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톡톡 입질인 것 같아요. 빠졌고, 다시 이렇게 잔잔할 때 여기 풀이 좋으니까 풀을 좀 뜯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톡톡 치는데 아주 되게 미세해요. 그래서 이게 풀에 살짝 걸린 건지 입질인지. 이제 톡. 와우. 입질이네. 오케이. 아, 근데 이거. 야, 뭐 이렇게 안 뜨냐. 왠지 느낌이 똥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. 아, 아니네. 블랙 터네요. 오케이, 블랙 사이즈 괜찮은 놈이 이렇게 와 있죠. 띄워서 여기도 수심이 살짝 있어요. 그러니까 어우, 파도 백스텝. 줄 주고 여기도 파도가 넘어오니까 줄 주고. 오케이. 정신 못 차릴 때 쭉 감아서. 지금 여기 다 올라왔는데 한번 파도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. 쓱 올리게. 아하.
자, 지그시 땡겨올게. 오케이. 와라, 와라. 자, 생선 확인.